한국 프로배구 V리그는 전 세계의 배구 선수들이 입성하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배구연맹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가 있었는데요. 치열한 경쟁률 때문에 큰 기대를 모았던 일로 존슨과 레베카 라셈이 발탁되지 못해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독 꾸준하게 V리그에 대한 열망과 함께 넘치는 한국 사랑을 표현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낙담하지 않고 씩씩하게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고 언젠가는 꼭 한국에서 뛰고야 말 것이라며 연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토록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는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 불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경기 중 비둘기를 폭파시킨 전적이 있는 왼손잡이 투수 랜디 존슨인데요. 당시 애리조나 소속이었던 랜디 존슨이 던진 공에 낮게 날아가던 비둘기 한 마리가 95마일에 달하는 속구를 그대로 맞고 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비둘기의 깃털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에 폭발했다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95마일 투구가 새를 맞힐 확률은 대략 190억분의 1로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이 해프닝으로 랜디 존슨이 얼마나 야구의 천재인지 설명이 가능한데요. 303승 166패 평균 자책점 3.29의 성적을 남긴 랜디 존슨은 2015년 97.3%의 득표율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죠. 이런 랜디 존슨의 우월한 스포츠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자가 바로 딸인 윌로우 존슨입니다. 윌로우 선수는 아버지의 큰 키와 왼손잡이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는 달리 배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왼손으로 코트를 폭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실력자로 미국에서 배구 지도자 협회 전미 우수상을 받고 세계 최강의 여자 배구 리그로 유명한 터키 리그까지 진출하며 명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최근 무조건 한국 리그에서 뛰고 싶다며 직접 이적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많은 배구 팬들이 놀랐는데요. 윌로우 선수가 한국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 정식으로 신청서를 낸 것이었습니다. 랜디 존슨의 딸이 한국 선수가 된다니 수많은 야구 팬들과 배구 팬들이 함께 설레하며 결과를 기다렸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명을 받지 못해 아쉬움을 샀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녀가 갓 대학을 졸업했던 2년 전에도 V리그에 입성하기 위해 도전했음에도 끝내 선택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고등학교 리그를 접수할 정도의 파괴력을 자랑한 그녀였지만 배구계의 천재들이 모조리 V리그로 몰려드는 통에 쉽지 않았던 것이죠. 경쟁률이 높아도 너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터키와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면서 한국에서 뛸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V리그에 도전장을 냈지만 이번에도 V리그의 문턱은 하염없이 높았습니다. 두 번이나 탈락하고 좌절할 법도 한데 그렇긴커녕 다음 기회를 기다리겠다며 의지를 다지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 운동선수로서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째서 그토록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미국에서 운동선수로 충분히 인정받았고 아버지의 명성도 자자한 미국을 떠나면서까지 말이죠. 물론 한국 여자 배구 프로리그가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리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활동했던 미국과 터키 리그도 남아있기 아쉽지는 않은 수준이라 그 이유가 더욱 궁금해지죠.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윌로우의 아버지 랜디 존슨과 한국 사이의 인연이었습니다. 애리조나 팀 소속으로 월드시리즈 우승 당시 랜디 존슨과 함께 뛰었던 선수가 바로 김병현 선수였던 것인데요. 당시 랜디 존슨은 이미 실링과 함께 레전드 선수가 되었고 김병현은 마이너를 평정했죠. 15년이 넘는 나이 차이 때문인지 당시 랜디 존슨은 어린 김병현을 알게 모르게 잘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랜디의 포스 때문인지 김병현이 그를 무서워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죠. 그렇게 찬란한 선수 시절을 보내고 은퇴한 김병현은 자신의 고향인 광주로 돌아와 햄버거 가게를 차렸는데요. 랜디 존슨이 조만간 직접 방문해야겠다고 말해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들의 유대감이 여전히 끈끈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랜디 존슨은 좋은 한국인 친구를 두었던 덕에 한국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는 몇 년 전에도 한국을 방문해 전국을 돌기도 했습니다. 창원에서는 해군사관학교를 찾아 야구를 좋아하는 한국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죠. 존슨은 한국 방문에 앞서 거북선을 직접 보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거나 자신의 SNS에 비무장지대 사진을 올리는 등 남북으로 분단된 한국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딸이 한국에 가서 뛰고 싶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랜디는 적극적으로 윌로우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윌로우가 단지 그 이유만으로 한국행을 목표로 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윌로우가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른 외국인 선수들의 케이스를 보면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V리그에 입성하지 못한 또 다른 선수, 레베카 라셈이 또 다른 예입니다. 이번에는 들지 못했지만 과거에 한국에서 뛴 이력이 있는데요. V리그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을 통해 IBK 기업은행팀에서 활동했었죠. 191cm의 장신에 빛나는 외모로 주목을 받았던 라셈인데요. 워낙 화려한 이목구비의 실력보다도 외모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정도였죠. 사실 그녀의 할머니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며 친근감을 더했습니다. 당시 SNS에서 V리그에서 뛸 기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국 혈통과 더 가까워질 것 역시 기대한다고 적으며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었죠. 하지만 지난 12월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나야만 했는데요. 당시 감독의 경질 등 좋지 못한 분위기와 기량 차이 등을 이유로 방출당했던 것입니다. 잔인하게도 경기장에 들어간 당일 방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라셈은 경기 내내 웃음기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팀에 합류하기 전까지 남아달라는 구단의 요청을 받아들이기까지 했죠. 매우 단단한 멘탈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라셈도 사람인지라 경기 후 눈물을 보였습니다. 인터뷰에서 라셈은 마지막 경기라는 사실에 눈물이 났다. 마지막이라도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뛴다는 것만으로 기쁘다. 코트 안에서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준 선수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배구가 확실히 빠르고 경쟁적이라는 것을 느꼈다며 한국에서의 시간이 추후 자신의 삶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멘탈적인 부분이나 심적인 부분도 바꿀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라셈은 태어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지금은 떠나지만 한국에서 꼭 다시 뛰고 싶다고도 얘기했죠. 라셈 입장에서는 아름답지 못한 이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라셈이었습니다. 어찌나 한국을 좋아하는지 친하게 지냈던 통역가의 고향인 부산에 함께 여행을 떠났고 공항에 환송 나온 구단 관계자들과 일일이 포옹하며 사랑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라셈은 2022-2023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 신청서를 냈었지만 끝내 지명받지는 못했죠. 그래도 라셈은 SNS를 통해 비록 지명받지는 못했지만 지지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꼭 돌아갈게요 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운동선수다운 강인한 정신력이 돋보이는 듯한데요. 이렇게 해외에서 쟁쟁한 배구 선수들이 꼭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에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환경, 그리고 동료들과 팬들의 아낌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이유는 높은 한국 배구의 수준이었습니다. 와서 자신의 레벨과 가치를 높이고 싶어하는 것도 있지만 배구 여자로 불리는 김연경 선수의 영향이 막대했습니다. 지난해 열렸던 도쿄올림픽에서 한국팀의 배구 경기는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 중심에는 김연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미 국가대표 은퇴를 예고했을 정도로 선수 기준으로 많은 나이에 치르는 올림픽이었지만 모든 면에서 최고였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탑의 자리를 지켰던 김연경은 지금도 국제배구연맹으로부터 거듭 말하지만 한국의 김연경은 10억 명 중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까지 제패하면서 각 리그 최우수상을 쓸어 담았던 배구의 신을 보고 성장하는 젊은 배구 선수들이 탄력을 받는 것입니다. 나도 꼭 저렇게 되자며 말이죠. 전 세계 배구 선수들은 존경하는 김연경이 몸담았던 한국 리그에서 뛰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었고 한국의 무엇이 김연경을 그토록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는지 꼭 한국에 와서 체험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윌로우, 라셈 두 사람 모두 지명되지 못했지만 기회는 언제고 오는 법입니다. 두 선수가 해외를 돌아다니며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꼭 다시 한국에 와 외국인 선수로 발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라셈 선수는 한국에서 이미 뛴 전적이 있어 보유한 팬들도 적지 않은 만큼 자신을 그리워하고 아껴주는 팬들을 생각하며 꼭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전 세계에서 우뚝 서고 있는 한국인데요. 해외에서 스카웃되는 한국인들도 무척 많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선수들도 무척 많습니다.
한국 리그에서 뛰는 많은 실력자들과 더불어 자라나는 유망주들이 있어 한국 스포츠의 미래는 밝습니다.